지상 천국을 만들겠다.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다. 한 가족이다. 한 식구다. 우리는 그랬어요. 처음에 각각 집에서 있다가 전부 단체 생활을 했어요. 김기순은 세상 종말이오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천년왕국, 다시 말하면 아가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사람을 미혹했습니다. 그리고 그 나라에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다. 그래서 3,400명의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. 바로 이것이 사회고 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되지.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랑이다,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. 당시 김기순은 독특한 교리를 만들었는데요.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교리입니다. 천년왕국, 즉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천년의 세계로 가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. 자, 이제 사랑의 문을 열겠습니다. 사랑, 사랑,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 끔뻑 넘어가잖아요.